4페이지 보시면 자 철골 구조가 나옵니다. 철골. 철골은 거기 보시면 개구간이죠. 건물의 뼈대를 형광이나 뭐 강간이나 경량형광 등 용접.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게 바로 이 형광을 많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골 보통 H빔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H형광. 형상을 강제를 찍어서 나왔죠. 이렇게 영어 보통 알파벳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지을 때 사무소 건물 이런 게 지을 때 기둥이나 이런 것을 형광 이걸 이용해서 조립한 거 이런 형광 H형광 영어 형상대로 뭐 H형광이나 뭐 I형광이나 영어 형상상 이런 걸 갖다 조립해서 만드는 거죠. 용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그러면 이때 이 형광에서 간략히 가르쳐 드릴게요. 형광인데 형상을 갖추는 이 강제인데 이 형상 갖췄을 때 상하에 아래 위에 이렇게 제가 지금 빗금 치는 거 이 철골에서는 알아두시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죠. 이것을 프렌지라고 합니다. 프렌지. 그래서 이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죠. 상하의 예, 날개처럼 이 내민 부분을 프렌지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렌지. 프렌지고요. 그 다음에 형광에서 이 부분 이제 이 수직 부분이죠. 이 수직재 이 수직재를 우리가 웨버라고 합니다. 이 수직재 이 수직부재를 웨버란 용어를 씁니다. 웨버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웨버 한자어로 보통 복부제라고도 합니다. 이걸 수직부제를 웨버란 용어를 쓰고 이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프렌지라고 하고요. 프렌지 그리고 수직부제를 웨버라고 칩니다. 웨버 웨버 그래서 이걸 배복자 써서 뭐 복부제라고도 합니다. 배복자 써서 복부제 복부제란 용어도 쓰는데 이것을 웨버 프렌지 프렌지란 용어를 씁니다. 프렌지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용접을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 부제를 스티프너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걸 스티프너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티프너. 스티프너는, 이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외부의 자굴 방지.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것이 스티프너입니다. 스티프너. 자, 자굴은 앉을 자자입니다. 자굴은 이것이 자굴입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수직부재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힘을 가하면 하중을 가하게 되면 이것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굽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자굴이라고 합니다. 자굴. 자, 앉을. 여기서 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앉게 되면 다리가 구부러지죠? 앉을 자자 써서 자굴. 굴절된다는 겁니다. 힘을 모으는 이것을 자굴이라고 칭합니다. 자굴. 자굴.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자, 이거죠? 이런 어떤 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위에 누르면 이렇게 턱 굽죠? 굽는 거 이런 것을 뭐다?
자굴이라고 해요. 자굴. 그러면 자굴은 이것이 자굴입니다. 이마에 주름살이 자굴이에요. 자, 그래서 이마에 주름살이 지으신 분들이 왜 주름살이 지었는가 하면 이 눈썹을 어떻게 치켰더니까 여기 압축이 되죠. 그래서 이마에 주름살 생긴 분들의 특징이 눈썹을 눈을 치켰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굴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마에 주름살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뭐다? 절대 눈을 치켰던다 안 뜬다? 안 떼야 됩니다. 위에 볼일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에 주름살 진 것도 뭐다? 자굴이에요. 그럼 눈썹 주변에 있죠? 주름살 진 것도 뭐다? 웃으니까 여기가 압축되죠? 네, 자굴이 생긴 겁니다. 자굴. 그러면 철골 구조는 쉽게 겁니다. 가늘고 길게 뽑기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다? 자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굴. 자굴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진 거예요. 자굴. 그러면 여러분들 옆구리에 살 접히는 것도 뭐다? 자굴이에요. 자굴. 그래서 기억하세요. 철골 구조는 그래서 뭐가 발생될 수 있다? 자굴이 발생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집니다. 자굴.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 철골 구조. 그런데 거기 보시면 용어 좀 해. 자, 91페이지 철골 구조의 장단점에 그죠? 장스판. 자, 스판이라는 것은 자, 이것을 스팬이라고 해요. 스팬. 스팬은 기둥과 기둥이나, 기둥과 기둥이나, 이 벽과 벽, 벽과 벽. 자, 그래서 보통은 스팬은 이걸 뜻하죠? 그럼 기둥이 없는 거면 벽과 벽입니다. 예. 그래서 기둥과 기둥, 요게 좀 잘못 쳤다. 그래서 요건 갈로해가 쓰고, 그래서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우리가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스판이라고 합니다. 스판. 그러면 롱, 긴 스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또는 벽과 벽 중심 간의 거리를 스팬이라게 스팬. 스팬. 그래서 이 스팬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통 이 스팬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사이라고 돼. 간사이. 간사이는 유명한 게 일본의 오사카의 국제공항이 간사이 공항이죠. 옛날은 간사이치면 무조건 간사이공항이 떴습니다. 지금은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판 간사이라고 해요.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 그러면 쉽게 겁니다. 여기 기둥이 있죠? 여기 기둥이 있고 건물에 여기 기둥이 있다. 기둥이 있으면 쉽게 요거하고 요거의 중심 간의 거리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이것이 바로 스판, 간사입니다. 뭐 다른 말로 경간이라고 돼. 경간. 경간이라고 돼. 그럼 이거는 어디에도 사용하는가 하면 저기에도 사용합니다. 나중에 교량이죠. 교각. 교각과 교각 사이. 이런 것도 스판이라고 해. 간사의 경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큰 교량들은 밑에 큰 배가 지나가도록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가 넓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면 뭐 현수구조 이런 거 많이 있죠? 인천국제공항 가보신 분? 안 가봤습니까? 가보신, 거의 안 가본 데가 너무 많네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은 해, 딱 비행기는 한번 타봤지만 몇번 갔습니다. 구경해로
저는 구경은 막 해줍니다. 근데 애들이 조금만 지나면요, 안 가봤다고 빡빡 우깁니다. 아, 생각 없대. 그냥 막, 그냥, 놀러 갔으니까 설명해도 설명을 안 들으니까. 전 가서 설명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데, 절대 설명을 안 들어요. 이게 무슨 구조이면서 하면서 쭉 설명해 주려고 하거든. 우리 애들은 어디 튀어. 그래서 이걸 간사이라 할게요. 간사이. 간사이 스판이라 할게. 장스판이 가능하다. 그러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어떻게? 길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사이를. 그게 장스판입니다. 장스판. 그래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용어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4번에 보시면 뒤에 소성 능력에 관해서 소성. 소성은 그 95페이지 보면 그 용어 해놨어요. 탄성, 소성, 강성 해놨죠? 예, 거기 보면 한 이 세 가지 정도는 아셔야 돼. 탄성. 그 탄성이라는 것은 물체의 외력이 작용하면 순간적으로 변형이 생기지만 외력을 제가 순간적으로 회복하는 성질. 그러면 탄성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어떤 물질이 있었어요. 어떤 재료가 있었어요. 자, 여기 이제 다리를 만들 어떤 재료 했는데 여기에다가 하중을 가하면 사실 어떻게? 이게 희겠죠. 맞죠? 여러분들이 늘반지 올라타면 늘반지 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탁 내려오면 원상태 회복해야 되죠? 이것이 무엇이다? 탄성이에요. 탄성. 그럼 여러분 탄성 개념은 어떤 힘을 가했다가 제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자 운동복을 딱 샀습니다. 밴드가 들었죠? 옛날 고무줄 넣었죠? 맞죠? 그럼 초반에는 탄성이 좋죠? 딱 원상태 딱 회복하는 성질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오래 입으면 어떻게 쭉 늘어나가지고 입었는데 막 뛰니까 어떻게 흘러내려. 그래서 팬티가 아기 곰돌이 있는 게 보이고 그러죠. 특히 간혹 가다 어느 날 팬티를 안 입고 뛰었다 흘러내면 큰일 나죠. 자, 그런데 이게 탄성은 원상 회복하는 성질이 뭐다? 탄성이고요. 근데 소성 있죠. 소성은 재료에 작용하는 외력이 어느 한도에 도달하면 외력의 증거 없이 변형만 증대되는 성질입니다. 그게 소성이에요. 그러면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소성이에요. 그러면 소성은 이걸 기억하면 돼요. 소성은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책꽂이를 딱 기억하면 돼. 자, 책꽂이.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식용 책꽂이가 있는 집들 많죠? 책을 전집을 딱 넣어놓고 하나도 안 봤죠? 먼지만 쫙 앉혀있어요. 자, 이겁니다. 그 집의 성격, 책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겁니다. 전집만 있는 집은 장식용이죠. 맞아? 골고루 다 있어야 돼. 그런 집이 책을 보는 집이죠. 책 보는 집은 전집밖에 없어요. 책 안 보는 집은 전집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 집 책 안 봐. 그러면 책꽂이 책을 딱 꽂아놓으니까요. 하중을 계속 가해서 가니까 책을 또 안 꽂았는데 책꽂이가 어떻게 쭉 쳐져 있어. 이게 소성이야. 책 꺼내도 원상회복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합니다. 이게 소성이에요. 하중을 일정 이상 계속 가해놓으면요. 하중 증가 없이도 변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반에 운동복을 샀을 때 맞죠? 운동복은 소성 탄성 능력인데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입고 벗고 자주하다 보니까 늘어나가 찜질방가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죠. 오래된 찜질방에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아, 좀 체격 좀 보고 주지 맞죠? 그냥 이렇게 겨울에 가면 예, 파카 입고 가면 뚝뚝한 줄 알고 큰 거 줘가지고 있죠. 흘러내리도만 돼. 그게 소성입니다. 원상 회복하지 않는 성질은 무슨 성? 소성이라게. 예. 그러면 뭐만 계속 증가한다? 변형만 계속 증가되는 현상이 뭐다? 소성이에요. 그러면 원상 회복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을 치면 이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겁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애를 낳는 대로 다 낳아버렸죠. 그래서 기본 몇 남매 정도는 돼서 옛날은? 아, 그 정도 아니죠. 제가 아는 위에, 제 위에 때들은 거의 8남매, 9남매, 10남매입니다. 맞아요? 뭐라, 아무리 안 봐도 8남매는 있더라고, 주변 촌에. 어, 저희 아버님 때가 8남매 있거든요. 죽은 사람 빼고. 도중에 돌아가신 분 빼고, 보통 8남매가 살았어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할머니들 계속 애를 생산하시죠? 그런데 백가죽이 어떻게? 축 늘어져 원상회복 못하죠? 그게 바로 소성능력입니다. 소성이에요. 원상회복 안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절대, 보통 이거잖아요. 첫째 놓고 산후조리 안 되면 둘째 놓고 산후조리 잘하면 원상회복한다 하죠? 거짓말이죠. 떡발만 더 늘어나죠. 그게 절대 원상회복 못한 게 소성입니다. 그래서 살이 쪘던 분들의 주특기가 이겁니다. 나중에 살찐 분은 관계없는데 크면서 계속 살찐 분들은 되돌아가지 않는 데가 있죠. 어딥니까? 두상입니다. 두상은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살을 빼도 맞죠. 그래서 얼큰이 돼 있잖아 보통. 아, 우리 주변에 살 뺀 분이 한 분 있는데 두상은 안 되돌아가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고 대갈장군이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소성 개념. 그리고 거기 보면 강성 나오죠. 앞으로 이 강성을 자주 언급할 겁니다. 강성. 큰 외력을 받아도 구조물의 변형이 적은 성질을 뭐다? 강성이라 해. 강성. 그 변형이 없는 성질이 쉽게 변형이 적은 성질. 그러면 어떤 외력이 작용해도 변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목구조는 변형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무는 생기죠? 그러면 그건 강성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하중을 가해도 변형이 잘 없죠? 그런 게 강성이 큰 거예요. 변형하죠. 그래서 강성이 잘 생각 안 나면 강성노조 이것만 기억하면 돼. 강성노조 뜻을 굽히면 돼 안 돼요? 안 돼야지 강성노조죠. 그래서 굽히지 않아야 돼. 변형이 없어야지 강성입니다. 그러면 구조물의 강성이 좋다는 것은 변형이 없는 그 구조물이 뭐다? 강성이 좋은 건물이에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강성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죠. 변형이 잘 없다는 건 변형이 있으면 큰일 나죠. 우리 살고 있는데 우리 몸무게 때문에 가구를 뒷나 때문에 바닥발이 축 처지더라. 그럼 두리고서 어떻게 살아? 아파트에 맞죠? 그걸 기억하시면 되네. 강성 기억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개념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주 포인트가 이거예요. 절골 구조에서는 저걸 보십시오. 페이지 95페이지 그 단점에 보시면 자 내화성 내구성이 떨어져요. 내화성 내구성 내화성과 내구성 자 철은 자 이겁니다. 철은 자 이거죠. 철은 여러분들 알아두실 겁니다. 내화도가 온도가 내온도 불의 온도가 이 900도씨 이상 하재가 되면요, 900도씨 이상 올라가면요, 강도가 제로 상태가 돼요. 제로예요. 제로 상태 됩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를 할 때, 맞죠? 거기에 비행기 연료가 많은 비행기를 이용해서 그 무역센터에 충돌한 거예요. 그 연료로 인해서 하재 인해서 기둥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쾅 떨어지면서 다 붕괴된 거예요. 그 비행기 갖다 박을 때는 안 넘어갔죠. 워낙 처음에는 쟤들 뭔가 영화 찍나 이래 생각해서 긴급이래가지고 처음에 장난한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아니래.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이 900도씨 이상 된 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 철골 구조는 뭐를 꼭해? 내하 피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철은 내하성이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불에 견디는 성질을 뭐라 한다? 내하성. 하지에 견딜 수 있는 내하성. 그럼 이게 떨어져. 떨어지니까 내하 피복을 필요한 거예요. 피복해줘야 돼요. 내하 피복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내하 피복이 필요합니다. 내하 피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철은, 그래서 철은 뭡니까? 녹슬죠? 철은 녹슬기 쉽잖아요. 녹슬기 쉽습니다. 그래서 녹슬기 쉽기 때문에 쉽죠? 그래서 내구성이 어떻게? 약한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내구성은 변형 변질 없이 뭐다?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구성인데. 맞죠? 녹슬어, 철은 방치하면. 그래서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다? 피복을 하든지 아니면 농막이 도려치를 보통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교들 보면 뭐 됩니까? 농막이 도려 바르죠? 맞죠? 도를 일정 간격으로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세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단점적인 측면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4번에 부재가 뭐다? 세자. 간을 세자죠? 가늘고 길다는 거죠. 자, 철골은 단면을 크게 뽑으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가늘고 어떻게? 길게 뽑다 보니까 뭐다? 자굴. 아까 자굴 해야 되죠? 안절자자. 굳습니다. 자굴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굴. 그러면 철골 하면 이걸 딱 기억하면 돼요. 내하성 떨어지고 뭐다? 내구성 떨어지고 뭐가 잘 생긴다? 자굴이 잘 생깁니다. 자굴이. 자굴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돼. 그래서 시험은 그거와 관련된 게 이 단점과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교수들의 특징은 단점을 집요하게 팝니다. 단점들은 잘 봐둬야 돼요.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 개념 알아두시면 됩니다. 철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더 합시다. 재료의 변형 성질 중에 5번이 치성 봅니다. 재료가 변형하려고 하는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무슨 성이라고 한다? 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치성입니다. 자, 여기 분필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을 가요. 변형하려고 이게 딱 부러지죠? 이게 무슨 성이다? 치성이에요. 그럼 이 파괴가 치성 파괴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철들은 이렇게 힘을 가하면 희겠죠? 맞죠? 희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콘크리트하고 철하고 있으면 누가 치성 파괴가 잘 이루어질까요? 콘크리트겠습니까? 철이겠습니까? 콘크리트가 치성 파괴가 잘 생기는 겁니다. 변형하려고 하는 변형하지 않고 뭐다? 파괴되는 성질은 무슨 거다? 취성이라고 합니다. 취성. 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 그래서 꼭 운동 못한 사람 취성 파괴가 많죠? 운동 잘한 사람 넘어지도 거의 안 다치죠? 아니 뭐 절대 뭐 했다 하면 이렇게 다친 사람 있죠? 뭐 축구하러 갔다 하면 다리 쫄룩쫄룩하고 뭐 취성입니다. 자, 보시고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거기 96페이지에 자, 뭐 다 쓸데없는 건 보지 말고 3번의 강간, 강간 개념 보도록 해주네. 자, 3번의 강간 나오죠? 원형 속에 속이 빈 강간을 말하면 자, 그래서 이 강간은 이걸 강간이라고 해. 이렇게 원형이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된 거 있죠. 쉽게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구조물을 만들 때 그
대부분 저겁니다. 역사, KTX 역사들이 보통 이걸로 많이 지어졌습니다. KTX 역사들이. 그러면 이렇게 둥근 거나 아니면 이런 각형, 이 폐쇄형 단면 형태로 된 거예요. 요렇게. 이런 각형이나,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요렇게 만들어진 게 광관입니다. 이거는 원형 강간이라고 하고요. 원형 강간이라고 하고, 이걸 보통 각형 강간이라고 합니다. 각형 강간. 지금 현재 KTX 역사들이 다 이걸로 지어져 있네. 원형 강간 형태로 거의 지어져 있습니다. KTX 역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 서울역, 그리고 강명역, KTX 큰 역사들이 전부 다 이겁니다. 부산역에도 이걸로 되어 있고요. 부산 역사도. 제가 가본 데는 거의 다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대전역은, 안 봤다. 대전역에서는 그냥 막내 됐네. 잘 안 봤네. 아, 뭐, 다음 주에 오면서 가르쳐줄게. 대전역은, 이상하게 내가 안 봤네. 자, 그래서 이게, 관관입니다. 이것이 관관이라고 해요. 관관구죠. 천안 역사도 이걸로 되어 있고, 천안도 이걸로 되어 있고, 왜 대전을 안 봤지, 내가? 오늘 가면서 내가 보겠습니다. 대전에서 막 뛰는 걸 자주 했어서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시간 맞춰 막 뛴다고. KTX 탄다고 거기에 열중해가지고 못 본 것 같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게 강간입니다. 그래서 폐쇄형 단면이란 것은 이거죠. 이렇게 공간이 완전 폐쇄가 됐잖아요. 맞죠? 이걸 폐쇄형 단면이라고 합니다. 폐쇄형 단면. 그래서 이 관관은 이것을 관관이라고 칭한다는 것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접합이 나오는데 접합. 접합에는 거기 보시면 뭐 98페이지 뭐 리벳 접합이 있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101페이지에 볼트 접합이 있고 102페이지 보면 고륙 볼트가 있고요. 103페이지 용접 접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접합의 방법이 딱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리벳이 있고요. 리벳 접합. 그리고 볼트 접합이 있고요. 볼트 접합. 그리고 고륙 볼트 접합. 그리고 용접하는 거. 용접 접합. 용접 접합이죠. 이 네 가지 접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접합법.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 건물 지을 때 얘들 둘이가 거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접은 다 아실 거고 고륙 볼트는 여러분들이 보통 건물 지을 때 이 시커먼 볼트 있죠? 건물 짓는 거 한 번씩 안 보셨습니까? 구조물 지을 때 그 볼트가 시커멓게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사진 찍어놨어요. 102페이지 보면 이렇게 생긴 건 자, 약간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된 이 고륙 볼트입니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래가 렌치로 쪼죠. 임팩트 렌치, 토크 렌치로 팍팍 돌리고 쪼는 거. 이게 바로 고륙 볼트입니다. 고륙 볼트.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물 지을 때 있죠. H형강 저거 조립할 때 있죠. 막 볼트 쪼는 거죠. 그게 고륙 볼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얘가 줍니다. 얘가 1등. 그리고 얘가 2등. 그리고 얘들은 종류만 기억하면 돼. 얘들 공부 안 해도 돼.
예하고 예. 이거 두 개만 집중하면 돼. 거의 대부분. 이게 주 포인트입니다. 이게 주 포인트인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용접 접합을 보십시오. 용접이 103페이지에 보면 용접 접합이 있죠. 얘가 가장 강력한 접합이 용접 접합입니다. 용접은 뭐 일체성과 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체성은 여러분들 용접을 하니까 붙이죠. 그러니까 일체가 되죠. 일체성 확보가 가능하고 강성, 아까 강성을 했죠. 어떤 하중이 작용될 때 변형이 뭐다? 적은 성질을 뭐라 했겠습니까? 강성이라 했겠죠. 강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3번에 뭐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 있다 나오죠. 자, 이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세 가지는 리벳이나 볼트나 고력 볼트는 여기에다 뭘 뚫어야 돼요? 구멍 뚫기를 해야 되거든요. 얘들은 구멍 뚫기가 필요하죠. 구멍 뚫기를 해야 되고요. 용접은 구멍 뚫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얘는 구멍 뚫기가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얘 세 가지는 구멍 뚫기가 필요하니까 구멍을 뚫어서 볼트나 리벳을 넣어야 돼요. 안에다가. 그래 쪼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리벳은 저거 생각하면 돼요. 리벳은 가위 연상하면 돼요. 가위 보면 중앙 사이 하나 넣어놨죠. 그게 리벳 접합입니다. 그게 커진 거예요. 쉽게. 가위와 두 날 사이 중간에 쇠를 넣어 딱 압축시켜놨죠. 그것이 리벳이라고 보면 돼. 그게 커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커진 거. 그러면 얘들은 구멍 뚫기를 해야 되니까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단면 결손이 생기잖아요. 단면 결손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구멍 뚫기가 필요 없어. 그럼 단면 결손이 없다는 거예요. 구멍을 안에 결손이 없죠? 결손이 없으니까 얘가 재료가 절약된다는 거예요. 강제를 절약할 때 재료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얘들은 안 된다는 게 단면결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뚫어가 내야 되잖아요. 단면결손이 발생한다는 게 개념을 간략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접접합 이게 주예요. 그럼 앞으로 공부할 때도요 항상 뭐부터 공부한다? 용접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용접을 우선순위가. 그래서 용접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그 개념을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용어상 몇 가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용접 형식에 분류해서 맞댄 용접. 자, 맞댄 용접은 간단히 두 부재를 서로 맞댔다 해서 맞댄 용접이에요. 그래서 104페이지 그림을 보십시오. 맞댄 용접에가 그 그림이 나오는데 서로 맞댔다 해서 맞댄 용접이에요. 두 부재를 뭐 했다 해서 맞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죠. 이 두 부재를 서로 맞댔어. 이렇게 맞댄 거예요. 이 두 부재를 서로 맞대서 용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맞대면 용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용착 이제 금속 두 개를 갖다가 붙이기 위해서는 금속을 녹여서 넣어가지고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홈을 만드는 거예요. 용착 금속을 채워넣기 해서 이렇게 채워넣기 해서 홈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그루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루브. 그루브는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홈. 홈이고 영어로는 그루브고요. 그루브. 그루브. 금속을 녹여서 채워넣기 한 홈이죠. 그래서 이 용착 금속을 붙이는 금속을 채워 넣는 홈이에요. 넣는
넣는 홈을 갖다가 넣는 홈을 그루브란 용어를 쓰면 돼. 그루브. 그루브라고 하고요. 이때 그 홈의 밑부분을 갖다가 여기를 홈의 밑부분을 루트라고 합니다. 그루브의 이 밑부분을 우리가 루트란 용어를 씁니다. 루트. 루트란 용어를 써요. 이때 여기에서 요 트임새를 이 루트와 이걸 루트라 했겠죠. 여기서 이 트임새를 갖다가 두 부재의 트임새를 틈 사이를 루트 간격이라 칭하고요. 루트 간격.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금속을 녹여서 채워 넣습니다. 요 안에다가 여기다 채워 넣게 되는데 금속을 녹여서 채워 넣어요. 이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두께를 목두께라고 칭하는 게 이걸 목두께. 목두께란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보강 살붙임을 약간 더 해줘요. 보강을 해주는데 이것을 보강 살을 붙여주는 것을 살붙임을 우리가 여분이라고 칭합니다. 여분. 여분이란 용어를 씁니다. 여분. 간략히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용접에 대해서 간략히 기본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용접은 용착금속을 채워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용접 결함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용접 결함을 이제 이 접합부 검사기가 뭐 이 내부에서 기포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검사법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검사법.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잠깐 보시는가 하면 페이지 그 103페이지에 보시면 용접 접합의 특징에서 그 1번에 6번에 검사법이 어렵습니다. 검사법이.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외관 검사법으로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에 그래서 쉽게 우리 어린애라 보시면 되죠. 아기 때. 우리 아기 때 보면 울으면 왜 우는지 있죠? 잘 모르죠? 정상 보고 우는 울음소리 보고 판단 내려야 되는데 아파서 우는지 똥 사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무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울기 울죠. 그래서 이런 용접이 검사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검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자 저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 보에서 보시면 그 108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거기 그림에 보시면 해놨죠. 보에서 플레이트 보에서 해놨는데 뭐 프렌지 플레이트 그 뭐 웨브 플레이트 스티폰 해놨죠. 플레이트 보에서. 그러면 우리가 명칭상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뭔가 프렌지 날개처럼 상하의 내민 부분을 뭐라고 한다? 프렌지라고 합니다. 프렌지. 그리고 수직 부재를 뭐라고 한다? 웨브라케 웨브. 근데 이제 판을 조립해서 만든 이제 프렌지 프레이트 웨브 프레이트 한 거고. 그럼 이제 이 프렌지 부분이 뭘 부담하는가 하면 힘 모멘트를 부담해요. 모멘트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웨버가 전단력을 부담합니다. 이 웨버가. 웨버가 이 전단력을 부담합니다. 전단력. 자, 전단력은 무엇이다? 절단하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했죠. 전단력은 이겁니다. 어떤 부재가 있을 때 두 개의 반대 힘이 작용해서 그 부재를 자르려고 절단하려고 하는 힘을 무슨요? 전단력이에요. 요걸 넣어줌으로써
얘가 전단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웨버가. 웨버 얘가 전단력 부담하고 있어요. 웨버가. 전단력. 그리고 힘 모멘트. 원래 모멘트는 움직임이죠. 휘어지는 모멘트. 자, 그러면 실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자, 이게 수평부재입니다. 수평부재가 있으면 여기 하중을 가게 되면 이 부재가 뭐라고 해요? 휘려고 하는 모멘트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보통 빨랫줄 생각하시면 돼. 빨랫줄 하면 어땠습니까? 이게 빨래를 넣게 되면 하중에서 빨랫줄이 휘죠. 그게 바로 힘 모멘트입니다. 휘려고 하는 모멘트를 힘 모멘트. 원래 모멘트란 움직임인데, 원래 모멘트는 힘에다가 곱하기 거리를 한 것이 모멘트거든요. 힘에다 거리를 곱한 게 모멘트입니다. 그러면 빨랫줄이 길만 길수록 어떻게? 처지는 게 맞죠? 휘어지는 모멘트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선 탑 보면 전선이 탑과 타 사이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축 처지죠? 맞죠? 아닙니까? 힘 모멘트를 모르면 오늘 이걸 딱 해보시면 돼요. 책상과 책상 사이를 작게 해놓고 엎드려 보시고 멀리 떨어뜨려서 엎드려 보세요. 모멘트를 확실히 느낍니다. 힘 모멘트를. 남성분들 옛날 저 많이 저 한강철교 많이 하셨죠? 침상과 침상 사이 엎드려 뻗쳐가지고 맞아요? 잠수교 한 번씩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했는데 좌폭파 우폭파도 하고 그래서 힘 모멘트. 그러면 얘가 프렌지가 힘 모멘트를 부담하고 웨버가 전단력을 부담합니다. 그렇게 설계한 것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간략히 한번 알아두세요. 그래서 시험은 지금까지 이거 가지고만 내서 스티퍼너. 스티퍼너가 바로 외부의 뭐다? 자굴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부재입니다. 스티퍼너가.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시면 있죠? 얘가 시험에 두 번 냈습니다. 아, 제 생각은 세 번까지 낼 것 같습니다. 스티퍼너는.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몰라, 제 생각은 한 번 더 내지 않겠느냐 봐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래서 용어 한번 써놨어요. 밑에 보시면 108페이지 보면 그 밑에 1번에 보시면 스티퍼너 해놨는데 스티퍼너 원래 저거 스티퍼너는 용어상 굉장히 깁니다. 간단히 이렇게 알았네.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게 뭐다? 스티퍼너다. 그리고 3번에 보십시오. 턴버클이라는 용어 하죠. 턴버클. 자, 턴버클 형태는 내가 왜 사진을 안 넣어놨지? 사진을 넣은 것 같았었는데 안 넣었네. 이상하다. 내가 저장을 안 눌렀나? 사진 찍어 넣었는데 분명히 턴버클이 어디로 갔지? 사진이 날라갔나? 할 수 없이 턴버클이 사진이 내가 저장을 안 눌른 것 같습니다. 몇 번 깨지고 그랬거든요. 교재 만들면서. 아, 이거는 내가 편집한 거라서. 그래, 위에 그래, 그림 같은 거 없습니다. 출판사에 잠겨고 바삐 낸다고 아직 다른데 책 안 냈는데 원장님 빨리 내야 된다고 그래가 수업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일동으로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몇 번 깨질 때만 어디로 도망갔냐. 턴버클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뭐 크기는 다른데 이런 식으로. 제가 크게 확대해서 그냥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중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달대 볼트 같은 거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가 여기 쭉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틀면 이걸 돌리버리면 이게 쪼아졌다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인장제를 쪼았다가 풀어줬다는 겁니다. 조이는 기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빠클이라 하죠. 핵대 맞죠? 이걸 빠클, 빠클이래죠. 우리 빠클이래죠. 버클인. 그래서 이걸 조이는 기구, 인장제를 뭐다? 조이는 기구입니다. 쉽게 하면 이게 텀버클입니다. 텀버클. 그래서 텀버클은 그래서 그거 해놨죠. 인장제 접합의 양판에 서로 반대만 돌려 있는 수나사를 돌려 양쪽에 이어진 줄을 당겨서 조이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게 텀버클인데 인장제를 쉽게 인장제를 이 조이는 기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인장제를 조이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돼. 이건 뭐 크기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 보시면. 그래서 철골 구조 같은데 이 대각선 방향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조우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이 턴버클이란 겁니다. 턴버클.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 108페이지에서 거기 그림에서 보면 그림 두 개가 있는데 밑에 그림에 보시면 커브 플레이트라고 나오죠. 커브 원래 플레이트는 뭔가 판이에요. 영어로 플레이트는 판이고 그래서 커브 플레이트로 커브 플레이트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덮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덮판 개념이고 커버 플레이트 우리말로 하면 덮판입니다. 커버 플레이트 덮판이에요. 덮판. 그래서 커버 플레이트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겁니다. 프렌지가 아까 힙 모멘트를 부담해 준다 했습니다. 이 프렌지가 뭐다? 상하 날개처럼 상하의 내민 부분을 뭐라 한다? 프렌지란 용어 씁니다. 프렌지. 그러면 이 커브 플레이트는 자, 이 프렌지의 힙 모멘트 보강해 준 힙 모멘트 보강을 위해서 설치하는 판이죠. 보강을 위해서 예. 보강을 위해서 사용한 판입니다. 덧대 준 판이죠. 보강에서 사용하는 판입니다. 판이 덮판이에요. 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판입니다. 덮어주는 판이 바로 커브 플레이트 덮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위에 무엇을 덮어주면 덮밥이라고 하죠? 위에다 설치한 게, 자, 바로 커브 플레이트 덮판입니다. 커브 플레이트 덮판 개념이고요. 덮판. 그래서 용어적인 측면상 간략히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110페이지에 그 내하 피복이 나오는데 내하 피복 111페이지에 나오는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겁니다. 뭐 또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험은 두 번 냈어요. 두 번 냈는데, 한 번은 실수로 냈어요. 이 내하피복이. 8회 때는 실수였어요. 그럼 한 번 낸 거예요. 8회 때는 왠가 하면, 우리 여기 시험이 11회 때부터 들어갔던 철골 구조가. 우리 시험 범위 11회부터 철골 구조가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8회 때 7회 때 내가 농담으로 7회 말부터
8회 때 내가 농담으로 앞으로 철골 구조가 시험범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 욕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골 구조가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랬더니만 앞으로라 했지 냈던 거 아닌데 실제로 8회 때 시험을 두 문제를 냈어요. 철골 구조가. 그래서 그때 올답도 했었습니다. 시험범위 밖에 출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 8회 때 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올 때. 그래서 앞으로 올해 잘하면 여기 내 앞에 보고 이 부분에서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아까 내 앞에 보기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은 얼마 이상 되면 900도씨 이상 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돼요. 그럼 500에서 600도씨가 되면 강도가 2분의 1로 떨어져요. 5,600도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내하 구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한다? 내하 피복을. 그럼 내하도가 약하다는 것은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단점이죠? 불에 약한 건 단점이잖아요. 잘 견뎌야지 장점이죠? 해염도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내화피복에 대해서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유형이 나왔었는가 하면 그때 8회 때 나올 때는 바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 합성공법에서 이종재료 적층공법과 이종재료 접합공법에 대해서 냈었어요. 이걸 아느냐 모르냐를 기출했습니다. 개념을 아느냐 뭐냐 그때 출제했고 근데 그거는 빵이었고 그리고 나서 시험 출제한 게 어떤 날은 10회 때 냈더라? 5회 때인가 4회 때인가 그때 나왔는데 나올 때 어떤 형식으로 시험이 나왔는가 하면 다음 중 철골구조의 내하피복법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종류를 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험은 그 습식이야 근식을 구분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습식공법과 근식공법. 그러면 습식하고 앞으로 근식은 간단히 이겁니다. 이 개념 말만 쉬어요. 습식은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게 습식이에요. 습식은 물을 사용해야 돼요. 공정에 물을 갖다가 사용하면 이거는 뭐다? 습식이에요. 물을 사용하면 습식이에요.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져야 돼. 물을 사용하면 습식이에요. 그럼 쉽게 겁니다. 뿜칠하려면 물을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고체를 그냥 뿜을까요? 맞죠? 그럼 여러분 이겁니다. 콘크리트 탓을 하려면 콘크리트 물로 비벼야 되죠? 그리고 미장하려면 모르타로 발라야 되죠? 바르려면 물로 비벼야 되죠? 그리고 자, 조적, 벽돌 쌀락하면 모르타로 필요하죠?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걸 뭐라 한다? 습식이야. 그럼 물을 사용하는 뭐다? 근식. 기본 잡으세요. 물을 사용하느냐 물을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습식과 근식을 나눕니다. 그럼 앞으로 이겁니다. 습식 근식은 어디서나 아셔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나무구조. 나무는 습식이에요 근식이에요? 근식이죠. 와, 나 못 구조지면서 물 막 뿌려가면서 공사 안 하지만 나 히어 뿌리고 터집니다. 그러면 저 숙내면 보험공사 하면서 갈라지고 이거죠. 똑바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내가 보니까 건조 이런 거 똑바로 안 씌고 뭐 똑바로 안 하고 했죠. 그게 띠까지 변형 생긴 거죠. 맞죠? 아, 그 사람은 명예가 있지. 아이고 숙내면 국보 1호 하면서 그따구로 공사하면 어떻게 맞아? 아유, 우리나라는 이거 빼돌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디 뭐 맡기고 맞죠? 아 그래서 아 나도 나중에 후회를 해가지고 자격증 안 맡기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자격증 맡겼을 때 저는 꼭 가봤습니다. 부실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 전 옛날은 자격증 이민들 많이 했죠? 그래서 요새는 절대 안 합니다. 아, 이게 제약이다 싶어가지고.
옛날에 초창기는 저 어렸을 때는 나도 모르고 돈 준다 얘기하고 걱정이 돼가 내가 공사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전 주기적으로 가봤습니다. 제대로 돼. 공사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튼튼하더라고요. 저는 꼭 가봤습니다. 자격증 빌려주고 공사장을 꼭 가본 사람입니다. 몰래 몰래 가봤습니다. 내가 책임자니까 할 수 없이 가봤는데. 자, 그래서 그 개념 간단히 알아두세요. 근식과 습식의 차이점마다 물을 사용 여부를 따지고 근식과 습식을 나온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고요. 오늘 114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